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장이 마감하고 그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안녕이라고 우리 주식 시장에 풍계리 핵 실험장소를 폭파시킨 이후에 굉장히 오늘은 시장이 남북경협주가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트위터에서 취소한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전날 그 목요일 날 최선희 씨의 그 최선희 그 외교부장인가요? 예. 부통령을 비난하면서 촉발된 결국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번졌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 유리원들 전문가님 저거 대북경협주 다 잘라야 되나요? 아유, 거기에 우리는 군중과 합세하면 안 되죠. 오늘 가장 이제 힘들었던 사람들은 신용을 많이 걸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난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비중을 지켰으면 그냥 보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매수할 때부터 처음부터 남북경협주가 테마와 관계없이 실적이 꾸준한 기업을 매수했으니까 그렇다면 뭐 부진주보다는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특별히 테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조정은 하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팔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몇 종목씩 보유했는지 제가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두 종목, 어떤 종목은 다섯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개개인이다, 유료원들이 다른데요. 문제는 뭐죠?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우리는 같이 휩쓸려서 주식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같이 휩쓸리면 대중에 휩쓸려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결국 예. 그야말로 손실을 끌어안는 경우가 돼버리죠. 자,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걸 점검하면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쉽게 이해가겠죠. 어이구,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뭐 대체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도 불구하고 예, 아침에 폭락 사태 이후에 상당히 많이 그 압축적인 뭐죠? 예, 많이 반등을 해왔죠. 특히나 그 급락 이후에 양봉을 내고 끝냈는데요. 코스닥도 역시 상당히 급락 이후에 아침부터 뭐 예, 2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다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럴 때 여러분이 다 팔고 같이 휩쓸리게 되면 결국 손실을 끌어안는 경향이 되고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간다면 설사 남북 경협주가 테마가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갖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요. 특히 오늘 이제 특히 남북경협주의 신용을 많이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떨어진 건 실제로 예. 지수가 5%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올려준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거의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예, 남북경협주가 폭락을 하는 대신에 물론 이제 많이 그 폭락 이후에 많이 그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원인이 뭔지 또 하나 그 다음에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장비주 IT 장비들, 반도체 부품 장비들이 또 반등을 강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고요. 바이오 종목이 강하게 나가면서 관련 제약주까지도 반등을 하고서 끝나주는데요. 오히려 대형주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상당히 경협주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테마를 붙인 종목들은 상당히 아프게 조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겁내할 필요 없다라고 보유했다면 예, 너무 겁내지 말고 잘 실적이 개선되고 가는 종목은 오히려 그것을 더 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도 보면 건설주 3인방 GS건설, 현대건설, 아울러
그 다음에 대림산업까지 누가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쌍끌이로 기관 외인, 대림산업은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가담했습니다. 거기다가 광명전기도 오늘 상당히 그죠? 한번 보시죠. 양봉으로 전부 끝내는 거 보면 현대건설 다 팔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광명전기도 오늘 수십만 주를 외국인들이 이게 다 팔아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사서 양봉을 만들었죠. 여러분이 팔아야 될까요? 또 DY 파워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유진기업 여러분이 이거 들고 있다면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다 그죠? 동아지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다 팔으셨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만한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서 간다면 여러분이 아 걱정할 이유는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 거고요. 오늘 하이닉스는 제가 우리 유리원들이 수익이 점점 더 커졌죠. 네, 주도주로 간다고 그래서 매수한 이후로 오늘도 다시 또 신고가를 내면서 97,700원, 10만 원 간다고 노래를 했었는데 진짜 97,700원을 찍었으니까 템플턴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이걸 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97,700원, 1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위원이 대번 하는 말이 아니에요. 10만 원이 아닙니다. 15만 원 가야 됩니다. 저도 알수 없지만 자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매수해서 강력하게 장비지도를 들고 가는 것이 솔브레인. 아우, 멋지죠? 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뭐 원익이도 270%가 났다가 조정받았는데요. 원익 IPS도 강하게 오늘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다 이제 시장 끝났다고 생각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아울러 신고가 행진을 하는 종목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유통주 역시도 하이마트가 역동 오늘도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400% 났다는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강하게 나갔습니다.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끊임없이 지금 100몇 프로 났는데요. 로보스타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도요. 이것이 뭐죠? 그래도 반도체 부품주가 BHI, BH인가요? BH도 오늘도 역시 예, 강하게 올라가면서 아유 전문가님 여기서 또 샀는데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종목이 어떻게 되면 무섭소요? 두렵지도 않아요? 역시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주고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서 지난번이니까 여덟 분이 누르시더라고요. 아프리카 TV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이게 뭡니까? 신고가를 내고서 가죠. 빅데이터 종목으로 이미 깎아주문 사고 나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팔고 갈까요? 그냥 끝낼까요? 지금 자그마치 109%가 수익 났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제가 분명히 깎아주면 사라 그랬으니까. 그죠? 얼마예요? 61%. 여기서 산 사람은 돌라갈 때 깎아주면 사라 그랬으니까 산 사람은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자, 없나요?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없나요? 네, 2차전지입니다. LNF. 어떻게 됐나요? 자, 오늘도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더 중요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 거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데 종목 연구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뭐 이런 걸 강조합니다. 미수나 신용융자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거의 뭐죠?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위험해서 두려워서 다 손절하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또 뭐죠? 반대매매로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탐욕은 언제나 주식시장은 탐욕은 역시 공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탐욕에서 공포를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모아갔을 때
은행에다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좋은 주식을 저축하고 끊임없이 갔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시간여행을 했을 때 부자로 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것이 피터 린치가 우리한테 주는 답이 뭐였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뭐죠? 차트를 보고 투자하거나 또는 추천도만으로 투자하거나 친구한테 매달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피터 린치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한테 뭐란 얘기를 해주죠? 예, 주식은 물론 예, 트레이더일 경우에는 물론 재무 분석을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트레이더 아니고 정말 주식을 올바로 장기로 보유할 생각을 하고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투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기업 분석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시간여행을 하다가 깡통이 나거나 아니면 감자를 당해서 굉장히 아픈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셋 피터 린치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그러죠? 네? 강한 경쟁적 지위와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거는 검증도 안 해보고 대부분이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투자자들, 우리 유료원들하고 하는 것이 예, 같은 남북경협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꾸준히 와서 경협과 관계없이 테마와 관계없이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이 테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역시 강한 경쟁적 기업에다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는 기업 거기다가 아울러 여러분이 재무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무 구조를 모르면 결코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죠. 그 뭐라 그러냐면 주당 매출액과 순이익이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매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피터 린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 피터 린치의 뭘 읽으면 좋을까요? 현명한 그죠? 네. 뭘 읽으면 좋을까요?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그죠? 또는 책을 소개한다면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다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투자에 가는 방향을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간다면 여러분이 깡통에서 자유롭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은 손실보다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와 그 다음에 김정은 정부에 지금 서로 기싸움을 벌리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마 조만간 다시 만나서 뭔가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그 말장난을 잘하는 협상가인 트럼프 역시 그렇고요. 북한 역시도 엄청나게 말장난을 잘합니다. 또 원색적인 비난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만큼은 원색전을 비난하다 저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아마 북한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 그거는 하나. 만약에 회담이 더 늦어져서 6월 12일 날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6월 말에 하면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좋습니다. 중소형주 장이 보통은 6월달 이전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7, 8월달 가면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 장이 끝나서 이제 주춤거리다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저 시장이 좀 조정했다가 다시 가을로 돌아서면서 대형주가 가는 장으로 늘 자주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외로 2016년, 2017년까지 대형주가 10월까지 갔다가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가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그럼 대형주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네, 대형주는 지금 떨어지지도 별로, 조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별로 안 떨어졌죠. 자, 중형주는 어때요? 중형주와 그 다음에 소형주가 강력하게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 전고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또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60일을 깨지 않는, 예,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걸 보아서 오늘 한번 투자 집계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오늘 25일이죠. 자, 25일 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이 시장 폭락장에 개인들만 신용 걸어서 다 팔고 도망가는데 쌍끌이로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리원들이, 전문가님 오늘 주식을 팔아서, 예, 저걸 챙길까요? 아유, 좋은 종목 당한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그냥 들고 가시죠. 예, 그랬더니 오늘 자, 하나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냥 뭐 코스닥을 860억, 외국 기관이 523억, 아주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주식을 담았다면 기관 외국인이 부실 종목을 사는 거 봤습니까? 물론 뭐죠? 일부는 있을 수 있다도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종목을 매수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좋은 종목을 보유했다면 좋은 주식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업을 믿고 꾸준히 들고 가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걸 믿고 간다면 투자가 결코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주말에 오늘 시장이 아프게 조정했다 하더라도 걱정하기보다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책이라도 주말에 보면서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멋진 수익 날 때까지 좋은 주식은 잘 들고 가는 걸 저는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